검찰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검찰 정상화를 완수해내겠습니다. 검찰개혁법을 헌재로 들고 가 오늘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때를 쓰는 국민의힘 정말 한심합니다. 자기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했고 의총에서 통과시켜놓고는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반대하는가 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무슨 민원서류 발급기입니까? 서류 한 장 넣어놓고 빨리 판결해달라 라고 하는 이 후한무치함도 정도껏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 운운하는 인수위와 윤석열 당선인도 꼼수 정치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주장하는 국민투표는 헌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재의 위헌 판결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사청문 전국을 앞두고 인사폭망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돌리고 또 지방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시키려는 술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의 가치와 대의보다 검찰 특권 지키기, 선거 승리가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헌재 가처분 신청과 국민투표라는 저열한 꼼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고 사기극입니다. 1호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속 이것도 파기했고 이제는 부동산 공약들도 줄줄이 걷어차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연기라든가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이것도 철회했고 이런 대선 핵심 부동산 공약을 잇따라 갈아엎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흔들기로 시장 불안을 조성해놓고 선거가 끝나니 떴다방 사기 분양처럼 과대 포장했던 이 홍보 전단지 찢어버리는 것 아닌가 이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부동산 공약뿐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이미 공약의 40%를 사실상 백지화했다고 합니다. 취임하기도 전에 대선 공약부터 폐기할 것이었으면 대통령에는 왜 출마했는지 의문입니다.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입니다. 개인 간 관계에서도 계약 파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후보자가 선거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아무 설명도 없이 마구잡이로 뒤집는다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공약 파기 즉각 중단하고 못 지킬 약속을 했으면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당선인의 맹선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대다수 국민은 불법과 특혜로 호의호식해온 후보자들을 보면서 이러려고 투표했나 하는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희생과 헌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을 지키며 바르게 살았어야 합니다. 대형 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려온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로서 완벽한 실격입니다. 총리직이 로펌과 대기업 스카웃을 위해 몸값 올리는 스펙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 판사는 물론이고 고위공직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한덕수 저지법이 필요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어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장관 연봉의 20배 제한도 거절하고 공직자로서 양심을 지켰던 김동연 후보의 제안이기에 그 진정성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전관예우 한덕수의 길을 갈지 청렴공직 김동연의 길을 갈 것인지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 전관예우와 호의호식을 박탈감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저지법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자존감 회복을 위한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의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